황반 밀도를 늘리려면 이 황반 색소를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황반 색소인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체내에서 합성이 안 돼요. 그러면 꾸준히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겠죠. 실제로 남녀 60여 명에게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총 6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하게 했는데요. 섭취 전에 비해 황반색소의 밀도가 44.9%나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면 황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는요. 한 입에 해결하려고. 무슨 말입니까? 내 나이 대박 귀찮아 뭐든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귀찮아지는지 모르겠어 귀찮아가지고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을 한꺼번에 먹어야 되잖아요. 뭐 눈에 좋다고 그래서 요거 저거 골라서 먹으니까 한꺼번에 먹으려다 보니까 마리골드 두 가지 섞어서 한 잔으로 해결하려고 한 입으로. 그래서 한 입으로. 네,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. 네.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색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루테인이 주로 황반 주변에 모여 있다면 중심부에는 지아잔틴이 밀집돼 있는데요. 특히 황반의 중심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루테인이 30%, 지아잔틴이 70%가 모여 있습니다. 황반 중심부로 갈수록 지아잔틴의 농도가 루테인에 비해 약 두 배 더 증가했다는 거죠. 때문에 루테인뿐만 아니라 지아잔틴도 함께 섭취해야 황반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루테인과 지아잔틴 어떤 비율로 먹어야 되느냐도 궁금합니다. 그렇죠. 황반 중심에 지아잔틴이 더 많다고 하니까 지아잔틴을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. 황반의 체내 비율과 비슷하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. 루테인이 16, 지아잔틴의 4의 비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.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한 그룹은 루테인만 섭취를 시켰어요. 그리고 다른 그룹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하도록 했는데요. 이 루테인만 섭취한 그룹은 시각 능력이 한 8.9% 정도 개선됐어요.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. 네. 보는 능력이 좋아졌으니까. 그런데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무려 12.1%나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. 우리가 시각 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함께 복용하는 게 더 좋겠죠.